등장부터가 뭐 몇 대를 못 걸어가셨네요. 대전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와, 역전이 이렇게 변했네요. 한번 대전 한번 구석구석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봉자 찾으러 대전에 왔습니다. 가봅시다. 과거 대전의 중심으로 가장 변화하고 화려했던 원도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곳으로 건물 다 옛날 건물인데 거리가 깔끔하네요. 낙후된 동네였던 대전역 뒷골목. 예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하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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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비에서 많이 봤죠? 예, 많이 봤어요. 야, 정말 좋아하시네요. 옛날 테이프가 옛날 그대로 있네요. 개인게 써먹지도 않고. 아니, 누가 이거 빌리러 와요? 이제 서울서 만화 그거 한다고 오면은 차로 조금 하나씩 가져가 보는 거 없어요. 하나가 아니라 차로 한 몇 개. 야, 내가 그러면은 80년대 찍었던 영화도 있겠는데 여기. 찾아보니 찾아볼까? 뭐 옛날에 내가 이 애나 부인도 찍었는데 애나 부인 없나 있을 텐데 찾으셨어요? 야, 뭐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제 비디오 다 팔렸어요. 거기더라고요. 팔려서 집 팔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야. 이미 잘 나가서. 야, 그래도 어디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오. 많이 팔았어요. 이제 절로 다 나갔답니다. 어디? 글공보로 가 이제. 글공보? 아, 이거 내가 찾고 싶은데. 아이고. 어르신들이 공존하고 계신다는 갤러리로 향해 봤습니다. 글공부로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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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뭐, 누구 손자를 그린 거야? 뭐야? 사람이 밭에. 허수아비. 내 얼굴을 못 그시고. 허수아비가 허수아비. 머리를 칼라로 싹 했네. 네. 어? 꽃을 싹 이제. 아주 감각적으로 그리셨네. 옛날에는 어떤 거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여기 빈집들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공방도 생기고 국민분들하고 이런 만들기 수업도 이제 생겨가지고. 좀 미끄러졌지 마. 너무너무 좋아하겠네. 네. 야, 그 머리 잘 만들었네. 파마를 잘했네, 파마. 아. 그림을 오늘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글씨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 네. 최금. 너무 잘 쓰네, 뭐. 최금수. 오. 배우기 전에 불편했던 거 있어. 불편한 거 이 금이죠. 이거 좀 이거를 뭐냐고 하면 그거를 모르게. 돈 계산은 잘해. 돈은 계산은 잘해요? 돈은 계산은 잘해요? 잘해. 근데 글씨만 까먹느냐? 그렇지. 아이고, 왜 그러는겨. 이제 열심히 배우세요. 엄마가 못 가르쳐준 거 여기서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웃기네, 참 신나시겠죠.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자.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정문의 꿈 펼쳐보자. 다짐을 하고 서울 아버님! 아버님! 네. 아, 그러니까 이 아버님 얼굴이네요. 어머니 얼굴 여기 있어요. 그죠? 예. 아주 멋지죠? 멋있네요. 사람이 뜸했었는데 전국에서 막 이거 보러 와요.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사진 좀 찍어가면 안 되느냐고 그냥 막 그냥 일하는데도 귀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걸 와서 사진 찍어간다고 뭐 같이 좀 찍 사람은 다 환영. 야, 그러면 전국에 완전히 유명인이 됐네. 유명인이.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잊혀져갔던 철공석 거리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쇼핑의 중심이죠.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를 찾았는데요. 스카이로드라는 거리입니다. 아주 뭐 대전의 또 명물이죠. 이 스카이로드가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 개가 같이 모여요. 이곳의 명물이라는 스카이로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도시형 LED 영상 시설인데요.
초대형 스크린으로 화려한 영상쇼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주말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답니다. 과학의 도시 답네요. 이쪽은 많이 변했네. 옛날에 왔던 곳하고. 혹시 두루치기집 혹시 여기 유명한 집 있어요? 여기요. 네? 어 맞아 맞아 이 골목. 네. 어 그렇구나. 아. 원도심을 한참 둘러다 보니 허기가 지더라고요. 이 골목은 또 옛날 모습인데요. 여기, 전광가는 골목을 안녕하세요. 따라서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죠. 네. 그죠. 아, 땀을 흘리면서 드시는 것 같은데. 맛있게.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매운 이 음식 바로 대전 향토 음식 중 하나인 두부 두루치기인데요. 고기 없이 매운 양념에 두부만 넣고 졸여서 오직 두부와 국물만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담백하겠네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양념은 다 들어가겠지만은 특별한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 그건 안 알려주겠다 이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 비주얼은 일단 합격. 아, 예, 아주 맛있겠네요. 앉으세요 좀. 네. 아,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에는 네. 이게 고기요. 그러지. 고기가 뭐 별다른 고기 아니라 이게 식물 고기잖아. 예, 예. 그렇죠. 부드러운 두부 한 점을 맛봤는데요. 야, 매콤한 게 땡기네. 우와. 몇 년 동안 이거 하셨다고요? 제가 한 45년 됐습니다. 45년? 네. 전부터 했던 거예요? 아니면? 네, 그때는 친정 어머니. 아, 친정 어머니한테 전수를 받으셨구나, 네. 이걸. 열로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네요. 우리 사장님한테 이걸 전수를 하셨구나. 네. 이건 뭐, 아,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들었죠. 이야. 오징어, 아, 그러네요. 오징어 들었네요. 오징어가 들어간 두루치기도 이 집에서 빠질 수 없는 별미랍니다. 맵네요. 이게 더 매운가 봐요. 아니 내가 한마디 할게. 끊어보죠. 살이라고 하면 안 돼. 국수라고 해야 된대. 살이가 일본 말이라고. 나도 그랬다고 내가 하다 분리를 됐는데. 죽어도 사랑하는 사장님이시네요. 아 이거 너무 잘하시네. 아. 누구요? 어두. 두부만 먹기 아쉽다면 매콤한 양념에 국수를 넣어서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아이고요, 저 궁합이 잘 맞겠는데요. 세주 한 잔에다가 촥 먹으면 끝내주겠네요. 마음은 한국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라는 대동 마을로 향해 봤습니다. 동네에 군데군데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네. 어, 아버님, 어머님,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행복하게 있는 그 모습을 벽화로 이렇게 그렸네. 여기가 어디예요? 예쁘네요. 여기가. 예쁘네요. 네. 하늘공원. 하늘공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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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내 고향 시청자 여러분 한 번쯤 이 대전에 오시면은 대동 이 이곳을 한번 다녀가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늘공원,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비켜간 듯한 도심 풍광과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대전 원도심. 이번 가을 그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